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네, 오늘은 수면 바지를 한번 떠봤습니다. 네, 얘는 되게 뜨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뜨면서 내려와서 다리 분리하는 데서 저희 소매랑 몸통 분리할 때 진동에다가 가마코 만들어서 분리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분리를 하시면 되고요. 또 분리해서 쭉 다리 발목 부분인 데까지 쭉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거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이 잘 보이는 코가 보이는 실이 아니라서 코 빠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뜨시면은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면 바지를 하나 떴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얘가 실이 잘안 보이거든요, 진짜. 게이지를 처음에 냈는데, 게이지를 좀 잘못 냈어요. 저는 지금 10cm에 15코를 넣어서 요 게이지로 지금 옷을 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 분리하기 전까지 요걸로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요 정도 뜨고 나서, 여기서 이제 코, 바늘에다가 코를 걸어 놓고 다시 세어 봤더니, 10cm에 12코 정도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잘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뜬 거는 시작 코를 지금 95cm로 잡았는데, 95cm 계산하면 10cm에 15코 들어가고, 95cm에 몇코 되나, 요 계산해갖고, 142코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떴는데, 너무 여기가 크더라고요. 네, 너무 크고, 그래서 다시 세어봤더니, 10cm에 12코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이 지금 상당히 크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원래대로 했다면 12코를 잡았어야 되잖아요. 10cm에 12코. 그러면 95cm에는 얼마가 들어갈까? 그러면 114코가 들어갑니다. 요 식대로 계산을 하면 114코만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142코를 잡은 상태로 여기까지는 떴습니다. 다리 분리할 때 여기를 다시 재서 다리를 분리를 했고요. 네, 게이지를 처음에 잘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똑같은 바늘, 똑같은 실 뜨실 분들은 요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10cm에 12코 정도 들어가는 걸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어봤을 때는, 입은 핏은 되게 많이 크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얘가 되게 탄력이 있고,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감이 있습니다. 결론은, 엉덩이, 시작 코를요, 엉덩이 둘레로 하시는데, 본인의 엉덩이 둘레로 하시는데, 줄 자로 한번 재어 보시고요. 엉덩이 둘레를 하시고, 전 엉덩이 둘레 95cm를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다가 5cm 더 해서 코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요거 지금 요걸로 했지만, 12코로 하면, 12코로 했을 때 95cm가 110, 그러니까 총 100cm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7 사이즈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의 엉덩이 둘레에다가 5cm 더해서 시작 코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상할 때 조금씩 자막을 넣어 드릴 테니까 자막을 좀 참고를 하시고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실저 다이소에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다이소에서 요 실, 보송보송 뜨개 실. 네, 40g 짜리고요. 하나에 40g 짜리인데 저는 지금 이거 8개. 8개째예요, 얘가. 그러니까 7개 하고 남은 거죠. 네, 8개 들어갔습니다. 8, 4, 30, 320g 못되게 들어갔네요. 300g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크게 떴는데 좀 작게 뜨실 분들은 좀더 적게 들어가겠죠? 실은 요거였고요. 그리고 바늘은 전 6mm 바늘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떴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필요한 거는 저희 허리에다가 고무줄을 넣을 거거든요. 고무줄을 저는 1.5cm, 2cm 정도 되는 고무줄을 넣었는데, 네, 고무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돗바늘 필요하고요. 네, 그 정도 필요해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코를 잡아 볼 건데요.
시작코는 엉덩이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95cm짜리를 만들 거고요. 저희가 10cm, 제가 게이지를 내봤는데 10cm에 15코 들어가거든요. 10cm에 15코 들어가면 95cm에는 몇 코가 들어갈까? 네, 그래서 142.5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2코를 잡을 거예요. 짝수코로 잡아주세요. 짝수로. 네, 이게 수면 사다 보니까 이거 단이 몇 단인지도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세워보질 못한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가로 10cm 안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2코를 잡을 거예요. 611짜리로 95cm니까 95cm에 3배 정도의 길이를 꼬리실을 남겨두시고요. 네, 꼬리실이 앞쪽으로 오게 이렇게 하시고 코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한코 잡았고요. 일반 코 잡게 할게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142코를 잡아올게요. 네, 142코를 다 잡아서 왔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바늘에다가 코를 잡으시고 두 번째. 이거 한 바퀴 돌리면 큰 바늘에 맞거든요. 큰 바늘로 바꿔서 이제 원통뜨기로 뜰 겁니다. 긴 바늘로 이렇게. 지금 이걸로 계속 뜨면 너무 코가 많고요. 긴 바늘로 바꿀 건데 여기 코 잡은 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얘가 꼬이면 나중에 다 풀으셔야 되거든요. 꼬이지 않게 한쪽 방향으로 잘 가지런히 정리를 하시고요. 손으로 만져봐서 네, 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보이지 않게. 네. 네, 됐습니다. 이제. 네, 긴 바늘로 이쪽 반대편에 있는 데서부터 넣어서 연결을 해서 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코가 잘 보이지 않는 실이잖아요. 어떤 무늬도 필요 없고 그냥 저희 겉뜨기로만 계속 뜰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첫코 표시 긴 바늘에다가 해줄 거고요. 이번 단에 한 바퀴 돌려서 올게요. 한 코에 한 개씩 겉뜨기로 계속 뜨시면 되겠습니다. 실 꼬이지 않게 잘 펴서 한 바퀴 돌려서 올게요. 네, 작은 바늘은 다 빠졌고 이제 큰 바늘에 다 옮겨진 상태고요. 첫 번째 코 이제 여기서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 시작 코 표시를 해주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얘가 꼬이지 않았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요. 겉뜨기로만 계속 뜰 건데 한 25cm 정도 떠서 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허리 단을 정리를 하고 허리 고무줄 넣어서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떠내려간 다음에 바지 양쪽 통을 만들 겁니다. 이제 뱅글뱅글 돌리시면서 한 25cm를 뜰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게 실이 워낙 안 보이기 때문에 코를 빠뜨렸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저희가 코가 빠지면 이제 주우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코가
빠졌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를 빠뜨리지 않고 뜨시면서 좀 코를 좀 빠뜨리지 않게 주의하시면 뜨시고요. 그리고 코가 한 번에 한 코씩 떠야 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그거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코한 개씩 뜨시고요. 뱅글뱅글 돌려서 뜨시면서 한 25cm 정도 떠서 오겠습니다. 네. 코 빠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25cm 떠서 올게요. 네, 이 정도 좀, 떠갖고 왔는데, 요 길이가 이 밴드에 저희 허리에다가 고무줄 넣을 거잖아요. 요 밴드에 두배 정도 되는 길이만큼 동글동글 계속 뜬 거예요. 접어서 이제 꿰매줄 건데, 얘를 처음에는 이제 다 뜨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코가 너무 안 보여서 기준점 잡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네, 요만큼, 요두 배만큼 뜬 상태고,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요. 안 빠지게. 요 상태에서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안쪽으로 뒤집어 주신 다음에, 여기. 돗바늘에다가 다른 실, 요실 말고 이렇게 매끈매끈한 실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저희 고무밴드 동그랗게 만들어서 허리 사이즈만큼 만들어 갖고 온 상태고, 이렇게 놓고 바늘 접어서 저희가 지금 바늘에 고리가, 코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요걸 기준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얘가 정말 코가 안 보이거든요. 첫 번째, 여기 꼬리실 있는데, 꼬리실 있는 데다가 넣으시고, 첫 번째 코. 표시해 놓은 데. 어디다가 꿰맬 거냐면요. 여기 첫 번째 고리 있잖아요. 고리 옆에 있는 데다가. 고리 옆에, 밑에, 고리 밑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떠서 옆에 있는 거 고리에다 넣는 게 아니고 고리 옆에 떠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게 코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밀리지 않고 뜨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될수 있으면 밀리지 않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옆에 코에 놓고 고리에 걸려 있는 거 옆에 코에다가 옆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감침질을 해줄게요. 그 옆에 코. 코와 코 사이에 있는 데다가 넣어서 밑에. 코와 코 사이에 밑에다가. 코와 코 사이 이렇게 3바퀴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안 보이는군요. 네. 네, 이런 식으로요. 한 바퀴 삥 돌려서 올게요.
네, 한 바퀴를 다 돌려서 꿰매서 왔고요. 끊어서 이제 얘는 정리를 해주시고, 뱅글뱅글 돌려서 이제는 저희 미디 길이까지 뜰 거거든요. 첫 단에 좀 빡빡하니까 조심해서 코안 빠지게 뜨시고요. 넘기고, 네. 겉뜨기로 뱅글뱅글 돌려서 저희 미디 길이까지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리 양쪽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뜨신 다음에 입어보셔야겠죠? 네. 한 25cm에서 3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뱅글뱅글 돌려서 어느 정도까지 떠서 올게요. 코 빠뜨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두 단은 좀더 조심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떠서 올게요. 네, 허리서부터 지금 길게 떠온 상태고요. 이게 입어봤을 때 엉덩이를 충분히 덮는 그런 길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잠옷이니까 편하겠죠? 네, 집에 수면바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다리 분리하는 데까지 몇 센치인지 한번 재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3cm 정도 떴습니다. 33cm. 여기에서 이제 다리를 분리를 해볼 거예요. 자, 시작코까지 뜨시고요. 바늘 하나가 더 필요한데, 다른 하나에다가 옮겨줄게요. 반대편에. 시작코 있는 데까지 뜨시고, 코스링 잠깐 빼주시고, 여기서부터 저는 지금 총 둘레의 코수가 142코, 142코거든요. 반을 나눠주세요. 여기서부터 쭉 코수 세셔가지고 반 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전 71코, 71코, 오른쪽 71, 왼쪽 71.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다른 바늘로 옮겨볼게요. 같은 사이즈의 바늘에다가 옮길게요. 실에다 옮겨도 되는데, 이거 나중에 실에 있는 거를 또 바늘에 옮기기가 어려운 실인 것 같아서 바늘에다 직접 옮기고, 이렇게 코안 빠지게 막아놓을게요. 네, 이렇게 안 뜨기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저희 표시해놓은 데까지 바늘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옮겨가지고 올게요. 네, 바늘을 반으로 나눠갖고 왔고요.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면은 왼쪽에 있는 바늘은 왼쪽 다리가 들어갈 거고 오른쪽에 있는 바늘은 오른쪽 다리가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꼬리실은 지금 저희 시작실은 여기 오른쪽에 걸려 있고요. 왼쪽 바늘에는 마개를 끼워서 코 빠지지 않게 놔뒀다가 오른쪽 다뜬 다음에 왼쪽을 뜰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계산을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저희 소매하고 몸통 분리할 때 진동에다가 코수를 더 넣잖아요. 이번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눠지는 부분에서 코수를 더 넣어서 통을 더 넓게 할 거예요. 이대로 뜨면 입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를 더 넣을 건데, 여기에서 잠깐만 치수를 한번 재봐주세요. 저는 지금 게이지를 냈을 때, 엉덩이 둘레를 짓잖아요. 엉덩이 둘레가 95cm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를 재보면은 95cm의 반이니까 47.5c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게이지를 잘못 낸것 같아요. 지금 53cm가 나오는데, 게이지를 정확하게 잘 내셨던 분들은 게이지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저처럼 조금 차이가 나시는 분은 요 치수 지금 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수면사다 보니까 좀
좀 짧게 떠서 게이지를 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넓게 크게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게이지 낸 거는 10 곱하기 10에서 15코, 10cm에 15코 들어가게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네, 더 지금 재보니까 12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네, 더 그래서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재보면 단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 전 지금 54cm거든요. 네. 지금 게이지 처음에 쟀던 거랑 똑같이 나오셨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료 한번 재보시고 얘가 사이즈가 더 커졌거나 작아졌거나 하시면 그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 지금 재본 사이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게 54cm예요. 요 54cm가 다리통 하나가 다 들어간 그 치수거든요. 근데 저는 62cm를 만들 거기 때문에 모자라요. 한 8cm 정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 8cm를 가마코로 만들어서 코수를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다리통도 더 커지고 그리고 더 입체적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cm면 저는 지금 10cm에 12코 들어가잖아요. 8cm 정도면 이걸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10코 정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코. 계산은 10cm에 12코 들어가면 8cm에는 얼마나 넣어야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96. 네, 한 10cm, 10코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마코를 10코를 만들 거예요. 요거 계산하실 때 조금 헷갈리, 제가 지금 게이지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런데, 네, 요거는 무시하시고 지금 잰 거, 지금 잰 치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면이 다리 한통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요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 모자라는 코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모자라는 센치를 코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코를 더 만들 거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코가 실 있는데 여기에서 10코를 만들 거예요. 가마코로. 가마코 만들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걸어서 10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네, 이렇게 10개를 계산된 코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뜨는 거예요, 얘랑.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 다뜰 때까지 저렇게 놔두시고요. 왼쪽에 연결해서 동글동글 원하시는 길이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네. 한 바퀴 돌려서 가마코 있는 데서 올게요. 가마코 그냥 한코한 코씩 한 개씩 뜨시면 되거든요. 한 바퀴 돌려서 오겠습니다. 한 바퀴 삥 돌려서 여기 가마코 시작한 데서 올게요. 네, 저희 가마코 만든 부분까지. 네, 여기서부터 가마코를 만들었고요. 여기가 첫 코예요. 첫코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가마코, 저 같은 경우 10개 만들었잖아요. 네, 빠지지 않게 잘 잡고 10개 뜨시고. 뱅글뱅글 계속 돌려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길이까지. 일단 저는 무릎선까지 떠서 올게요. 네, 잘 빠지지 않게 잘 주워서 동글동글 길게 떠서 오겠습니다. 네, 전 바짓단을 발목 길이까지 떠왔습니다. 네, 중간에 무릎부터 줄여줄까 했는데
그냥 직선으로 발목까지 떠서 왔고요. 발목에서 저희 이 통에 반을 줄일 거예요. 알라딘 바지처럼 그렇게 줄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두 코씩 뜰 겁니다. 두 코를 한꺼번에. 코, 두 코. 첫 번째. 네, 두 코씩 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두 코씩. 그 다음 코도 두 코. 네, 팍 줄여줄게요. 네, 한 바퀴 돌려서 올게요. 네, 두 코씩 다 떠서 왔고요. 마지막에는 한코 남거든요. 홀수이신 분들은 그냥 얘는 떠주세요. 마커 넘기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코 고무단 뜰 거예요. 한코 고무단이나 두코 고무단 뜨시면 되는데, 말리기 때문에 뜨는 거고요. 모양은 이것도 전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코 고무단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겉뜨기 안뜨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몇 단을 돌린 다음에 코막음을 해주시면 돼요. 겉뜨기 안뜨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겉뜨기로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겉뜨기 안뜨기 그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몇 바퀴를 돌릴게요. 한 바퀴 돌려서 여기 맨 끝에 겉뜨기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안뜨기로 끝내야겠죠. 네, 만약에 코가 하나 남으면 두 개를 같이 떠서 안뜨기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바퀴 돌려서 올게요. 한 4, 5cm, 3, 4cm 정도 뜰 생각입니다. 네, 저는 4단, 5단 정도 떴습니다. 5단 뜨고요. 코막음을 해볼게요. 일반 코막음. 우선 겉뜨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하시고,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빼서 코막음 겉뜨기 하나 하고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빼서 코막음 안뜨기 하나 하고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빼서 코막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겉뜨기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빼서 코막음 안뜨기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빼서 코막음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올게요. 네 마지막 코 안뜨기 하시고 뒤에 있는 코 앞으로 빼서 코막음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실 끊으셔가지고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돗바늘에다가 넣어서 첫 번째 코에다가 한번 연결을 할게요. 여기서 끝났고요. 첫 번째 코, 잘안 보이지만.
처음에다가 처음에 보이는 데다가 한번 넣어서 빼서 뒤에서 네, 여기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을 왔다 갔다 정리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네, 나머지 다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오른쪽 다리 다 떴고요. 이제 왼쪽 코를 주워 볼게요. 왼쪽에 여기가 지금 저희 코 주운 자리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코를 주우시면 되겠죠. 코스링 끼워서 첫 코를 표시를 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여기 지금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 10개의 가마코를 만들어서 10개를 만들어 주는데요. 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감으로 주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소매 만들 때 보면 그 양쪽에 이렇게 구멍이 좀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멍 난 거를 실을 잡아당겨서 그 간격을 좀 좁혀주는데 얘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10개 말고 12개를 주울 겁니다. 여기 옆에도 하나씩 주어서 그 다음 단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또 다시 떠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요 밑에 있는 거 여기에서만 10개를 주울 거예요. 일단 표시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여기 밑에 끝에 부분에다가 하나 이렇게 껴놓고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각형 있는데 여기 또 하나 껴놓고 코가 중간에도 하나 껴놓을게요. 너무 안 보인다고 해서 한쪽으로 너무 밀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다섯 개 줍고 여기서 다섯 개 줍고 여기에 하나씩 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또 이렇게 코 주울 때 신경 안 쓰고 예쁘게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신경 안 쓰고 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주울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얘는 안 보이기 때문에 감으로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스링 여기가 시작 코고요. 네, 새실을 가져와서 여기 표시해 놓은 데 바로 옆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좀 보이잖아요. 그 옆에다가 하나 줄게요. 하나 줘서 얘는 나중에 한 바퀴 돌려와서 없애줄 겁니다. 하나 빼고 그다음에 이제 표시한 데서부터 다섯 개를 줍고 그 옆에 또 다섯 개를 줍고 하겠습니다. 지금 두개 주었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너무 간격이 좁아요. 4개, 5개, 6개. 저희 맨 끝에 하나 더 주었기 때문에 6개를 여기서 주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부터 또 6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옆에다가 6개 이렇게 줍겠습니다. 네, 총 12개를 주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요 양쪽 코는 한 바퀴 돌아오면서 없애줄게요, 하나씩. 그런 다음에 바늘을 좀 이제 실 짧은 걸로 바꾸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뱅글뱅글 돌려서 원하시는 길이까지 또 오른쪽에 뜯던 것만큼 그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 상태고 이제는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저희 첫 번째 표시한데 그 코에서 올게요. 네, 첫 번째 표시한데 첫 코까지 마커 넘겨주시고요. 처음에 저희 한 코씩 더 만들었잖아요. 이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떠줄게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하고 여기에서 두 개를 같이 떠주겠습니다. 10번째에서 10번째, 11번째. 11번째, 12번째가 되겠죠? 맨 처음에 같이 떴으니까 두 개를. 네, 여기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떠줘서 저희가 한 코씩 늘렸던 거를 다 이제 줄여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줄임도 없고 쭉 해서 원하시는 길이까지 오른쪽 바지랑 같은 길이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제 보여드릴 게 없고요. 네, 오른쪽하고 똑같이 끝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이 됐고요. 예쁘게 잘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